마지막 곡도 네 비슷한 종류로 네 제가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은미 씨 팬이라서 이은미 씨 곡을 리메이크 하나 했거든요. 나레이션까지 넣어서 한 그대로 해드려볼게요. 오늘 또 반갑게 반가운 손님으로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아 가끔 이제 제가 한 3일을 막 앓고 났더니 그 나이 드는 걸 자꾸 실감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아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오늘 사장님 오셔가지고 또 기운 빵빵 안 그래도 내일쯤은 전화 드릴까 오늘 저는 어버이날이라 바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전화 드리면 좀 짜증 내실 것 같다 이래갖고 내일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그래도 막 바쁘더라도 너무 바쁜데 또 막 주문 들어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쯤 모레쯤 할까 하고 있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네. 마지막 곡은 네 애인 있어요 전해드릴게요. 그 제 유튜브 주소 쌀마 치시면 되는데 아까 축하해드린 것도 쌀마 생일 축하 혜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수 있도록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또 한 번씩 검색해보시고 또 추억삼아 또 클럽에 오신 기억으로 남기시길 감사합니다. 애인 있어요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19살 그때부터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가수이고 지금도 그녀처럼 열심히 흉내만 내는 노래입니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아직도 혼자 거니 물어보네요.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곡이었는데. 어떤 곡으로 전해드릴까요? 금방 한 모금만 드시고 간다고 하셔놓고. 원래 그랬는데 노래 듣다 보니까 뿅 갔어요. 어떡하지? 어느 분 노래로 전해드릴까요? 어떤 말? 신청곡 빨리 신청곡 다 신청곡 하나 남았어요. 아 그냥 제가 할게요. 네. 네네. 아, 그건 틀어드릴게요. 아, 와인 가져가셨어요? 제가 저기 셀러에 있는 걸로 오픈해드릴게요. 요거 한 곡만 하고 내려와서. 와인 추가. 네. 사장님. 네. 팡에서 아침을. 아, 틀어드릴게요. 팡인데. 아니야, 제가 금방 한 곡만 하고 내려와서 오픈해드릴게요. 네네. 아, 제가 지금 따드릴게요. 잠깐만요.